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뽀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뽀또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뽀또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뽀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 8알? 아, 사람과? 귀신 2알? 오, 하이브리드네요, 그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네, 이 정도는. 네. 근데 꽤나 현실적인 얘기라서 이게 사람에 좀 더 치중이 된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네, 그냥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좀 마일드 하이브리드 느낌으로다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뭐 또죠? 일단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동생 돌순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야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조금은 답답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다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저렇게 참고 살지, 왜 저렇게 대응할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제 이야기 대부분 열린 결말이다 보니 속 시원한 사이다 이런 건 없으니까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하여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돌순이의 룸메이트 순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귀신 이야기거나 아니면 화들짝 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듣는 저로서도 굉장히 사람에 대한 환멸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갈게요. 네, 일단 돌순이는 늘 주변인들에게 평판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도 좋고 늘 좋았어요. 막 특별히 튀지도 않지만 어디 하나 크게 하자 없는 친구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무던한 친구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무던한 사람들이 요즘 많지도 않기도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워낙에 손해보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유독 예민하고 거슬려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돌순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이 편하면 좋고 실제로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너무 잘하고 가족들한테 너무 잘하고 그래서 자의로 봉사활동도 다닌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친구다, 너무너무 착하다 이러면서도 이제 좀 더 돌순이를 잘 아는 친구들은 실제로 이 친구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친구였다는 것 또한 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돌순이를 좀 알고 지낸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 제가 그래도 여유 있게 자라서 사람에 대한 인류애가 넘치는 것 같다. 쟤네 부모님이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켰다. 쟤네 부모님 어떠한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완전히 틀리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적 요인들만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존적이지도 않고 허영심도 없고 자립심도 가는 친구였던 게 아무리 부모님 부유하지만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장학금도 받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한 네. 친구였고 그런데 알바로 이제 다 채우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벌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니까 자취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취방도 이제 본인 돈으로 구했던 터라 그 와중에도 생활비를 당연히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아끼고 싶어 했겠죠. 뭐 많은 분들이 자취를 해보시거나 이제 독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이 원룸을 애매하게 쓰기보다 투룸을 두 명이 나눠 쓰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돌순이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25 초중반 이때쯤에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룸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본인이 아는 친구의 지인이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그 지인 언니라는 룸메이트 후보자죠? 그 언니가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었대요. 외적 이미지도 너무 화려하고 안광도 네. 정말 미친 듯이 반짝거리고 이목구비 자체도 너무너무 화려한 그러니까 미인이었대요 한마디로. 물론 저희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보기에 좀 인조적이다 싶을 수 있지만 요즘에 말하는 AI 미인 스타일 있잖아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얼굴도 갸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돌순이는 성인이 된 지는 그래도 좀 됐지만 크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돌순이가 보기에도 와, 저 언니 진짜 미인이다. 진짜 예쁘다. 저 언니 외모에 관심이 많구나 싶더래요. 얼굴도 얼굴이고 뭐 그런데 옷차림도 얼마나 화려한지 옷이 다 명품 브랜드였던 거예요. 목에는 뭘 두르고 옷엔 뭘 두르고 가방은 뭘 들고 팔찌, 반지 이런 거 다 했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입고 있는 언니를 보니까 돌순이도 이 언니를 보면서 이 언니는 왜 굳이 룸메이트를 찾지? 싶었대요. 네. 왜냐하면 옷차림만 보면 충분히 강남에서 혼자 호의호식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근데 그 언니가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하대요. 이 언니를 앞으로 순자 언니라고 할게요. 순자 언니가 본인 부모님이 그렇게 빚 갚는 거 가지고 죽는 소리를 한다. 지금까지도 살면서 해준 것도 없는 양반들이 그렇게 해서 너무 짜증나고 이제 따로 지내고 싶어서 나왔다 하면서 본인 가족을 처음 보는 돌순이 앞에서 신랄하게 욕을 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자기 혼자 자수성가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 중이다. 내가 뭐 갖춘 건 없지만 그래도 돈은 어떻게 벌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힘든 얘기를 좀 많이 하소연을 했대요. 처음 아는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착한 돌순이는 이제 아 그렇구나 이 언니가 사연이 있었네 내가 또 사람을 섣불리 평가했나 보다 하면서 좋게 좋게 생각하고 같이 지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룸메이트 개념이다 보니까 돌순이는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했대요. 예. 그냥 아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만 알고 어차피 계좌번호 알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지인의 친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금방 그 순자 언니를 자취방에 초대를 했대요. 이사를 하라고. 근데 돌순이가 계약을 했고 들어가기로 한 방은 비교적 오래된 부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낡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만큼 공간도 넓고 꽤나 쓸만해서 돌순이는 나쁘지 않은 가격에 아, 꽤 좋은 집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자 언니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온 거죠. 딱 처음 집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리더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얘 너는 부모님도 잘 사시는데 왜 이런 데 살라 해? 이러더래요. 근데 돌순이는 이 언니한테 부모님이 부유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아, 소개해주는 언니가 말했나? 우리 집안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단 이사가 급하니까 아, 그냥 좋은 가격이고 나름 역세권이니까 하면서 언니가 지내기 너무 불편할까요?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순자 언니가 한술 푹 쉬면서 멀쩡해 보여서 좀 멀쩡한 데일 줄 알았더니 야 대신 내가 큰방 쓸게 이러더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대체 이 뻔뻔함 뭐지? 싶잖아요. 심지어 돌순이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보증금도 본인이 다 낸 상태였어요. 둘이 월세만 나눠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돌순이 자체가 물욕도 별로 없고 큰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언니가 푼수기가 좀 있나 보네 하면서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아 그래 언니 하고 말았대요. 실제로 나이 차이도 조금 났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자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순자 언니랑 지내는데 돌순이는 막 크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이게 애초에 방도 따로 썼대요. 투룸이어서. 그래서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세 가지 정도가 조금만 불편했대요. 돌순이가. 일단 첫 번째는 순자 언니가 자꾸 방에서 향이나 향초를 그렇게 때우더래요. 그 인센스라고 하죠. 향이 있는 향을 피웠는데 그게 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독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대요. 심지어 돌순이는 향수 자체도 안 뿌리는 친구라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그 향이 너무 독해서 좀 울렁거릴 정도였대요. 그러나서 결정적으로 향은 그렇다 쳐도 향초를 가끔씩 순자 언니가 키고 나가서 불이 날까봐 불안한 적이 몇 번 있었다 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돌순이도 이제 외출하기 앞서서 초를 꺼버리고 나갔대요. 그냥 너무 방에서 활활 타고 있으니까 이게. 나가서 일을 보다 보니까 순자 언니한테 전화 막 오더래요. 맞아. 네 언니 이러면서 받았는데 받는 순간 순자가 대뜸 날카롭게 소리 지르듯이 얘! 넌 왜 남의 방에 들어오 난리야? 이러더래요.
돌순이는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래도 남의 방인데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언니 방에 촛불 켜고 나가셔서 혹시 위험할까 봐 제가 껐어요. 불 켜셨다면 죄송해요 이러면서 사과를 했대요. 그때 순자가 야 그걸 네가 왜 건드리는데 그게 뭔지 알고 건드려? 야 너 웃긴다. 보증금 냈다 유세야 유세야 아주 재수없어 씨발 이러더래요. 어이구야. 그러면서 지 할 말만 딱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순이는 자기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또 카톡으로 남기고 집에 돌아가면서 치킨을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간 거예요. 야식 먹으면서 화해하려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여차여차 그래도 좋게 풀렸대요. 근데 이제 또 세 개가 불편하다 했잖아요. 세 가지가. 두 번째는 순자 언니가 꽤나 야행성이었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자야 할 시간에 그렇게 방에서 호호 막 그러면서 누구랑 한참 막 떠들고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떠들고 야 걔가 그랬잖아 얘는 이러던데 막 이러면서 밤늦게 엄청 시끄럽게 떠들었대요. 근데 그런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돌순이가 다행히 잠기가 밝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이것까지도 그냥 아 이게 룸메이트랑 살면 힘든 점이지 하고 넘겼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돌순이가 좀 많이 불편하다 느낀 것은 순자 언니가 종종 집에 남자를 그렇게 불러오더래요. 예. 이게 남자친구면 그래도 양해를 구하면 돌순이가 이해는 할 의향이 있는데 네. 가만 보니까 이게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친구 아니라 매번 다른 남자들을 집에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돌순이한테 양해도 안 구하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계속 다른 남자를 들이다 보니까 하루는 돌순이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했대요. 아 언니 그래도 남자친구분 부르는 건 저한테 좀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여자 둘이 지내는 공간인데 조금 불편해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했대요. 예. 그때 순자가 가만 듣고 있다가 아니 근데 돌순아 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랑 뭐 하라고 시킨 거야? 너랑 뭐 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래? 이러더래요. 응. 근데 이 반응도 상당히 이상하긴 하죠. 통상적인 반응은 아니니까. 그래서 돌순이도 좀 당황했대요. 근데 순자가 막 이러면서 돌순이 막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야 돌순아 이 언니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아? 집에는 원래 양기가 좀 있어야지 좋은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가 뭘 알겠니 막 애초에 남자 만나본 적이 있겠어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 불쾌한 얘기잖아요. 불쾌한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너 바보야 이랬거든요. 돌순이 또 바보같이 아 그래도 미리 말은 해주세요 저도 같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하면서 좋게 넘겼대요. 순자가 이제 그랬더니 아 알겠다 이 미련아 애가 융통성이 없네 이러면서 막 짜증내는 듯 놀리는 듯 말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니까 돌순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들어도 일반적인 뭐 저나 돌빈님이나 귀중님들이나 듣기에는 뭐 저런 룸메이트 다겠지? 진짜 똥맨날 개념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돌순이는 진짜 돌부처인지 애가 불쾌는 한데 막 화가 날 정도는 아니었대요. 아, 이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구나.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 답답해. 답답아. 막 밥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돌순이랑 아예 일하는 시간이 다르고 돌순이가 일하는 시간에는 이제 본인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순자를 볼 일이 없고 집에 오면은 순자를 종종 마주치더라도 순자가 또 저녁에 나가서 놀거나 하는 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뭐 밤에 막 자식 걸 떠드는 건 진짜 막 있기는 있는 일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한 열흘에 한 세 번? 이 정도니까 견딜만 했던 거예요 돌순이는. 그러다 어느 날 순자가 웬일로 돌순이한테 야 같이 저녁이나 먹자 이러더래요. 근데 금요일 밤인데 어쩐 일인지 나오질 않고 나랑 밥을 먹자네 싶은 거죠 돌순이는. 그래요 언니 이랬더니 순자가 술 한잔하면서 치킨이나 뜯자 이러길래 돌순이도 딱히 그날 일이 없어서 그래 언니 이러면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돌순이 자체가 술을 그렇게 막 잘 먹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그냥 한 잔 받아서 좀 천천히 마시는데 순자가 자꾸 짠 짠 짠 이러면서 막 먹이더래요. 미친 여자처럼. 그래가지고 돌순이가 처음에는 몇 번 좀 받아줬다가 아 언니 저 술이 좀 약해서 천천히 먹을게요 저는 이러면서 좀 거절을 했대요. 그때 순자가 웃으면서
야 돌순이 너 진짜 재미없게 사는구나 이러더래요. 예. 야 내가 너 정도 금수저였으면 더 재밌게 살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웃더래요. 어이구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 돈에 그래도 너 쌍판이 못나진 않았는데 너 남자도 못 만나봤지 이러면서 거미줄 치겠다 야 이러면서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웃픈 거는 돌순이는 당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대요. 예. 그래가지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넘길라 한 거죠. 이 자리가 예. 불편하니까. 그때 순자가 얘 봐라 또 아는 척하네? 막 이러면서 웃더래요. 예.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막 킬킬거리면서 고상 떨 거면 똑바로 떨지 어죽단타니까 얘는 막 이러면서 참 그래?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웃더래요 계속. 그래서 사람을 앞에 두고도 혼자 말하는 것 마냥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돌순이도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는 술이 딱 봐도 취한 사람을 앞에 두고 화내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언니 그래도 좀 취한 것 같은데 물 좀 떠줄까요? 이러면서 일어나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순자가 일어나려는 돌순이 팔을 덥석 잡고는 얼굴 쑥 이렇게 들이밀더래요. 그러면서 돌순이 노를 보다시피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야 넌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이러더래요. 그 돌순이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대요. 살짝 번진 마스카라 자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눈이 이제 쏟아질 듯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술 먹고 그 눈이 살짝 핏대까지 서서 자기를 노려보니까 하고 머리가 멍해지더래 완전히. 그리고 애초에 뭘 물어봐달라는 거지? 뭐지? 지금 얘가 무슨 말 할지? 이러면서 어영부영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거미줄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순자가 막 웃으면서 미친 그걸 질문이라고 야 너 내가 남자 불러서 뭐하는지 모르냐? 하면서 또 혼자서 막 웃더래요. 오 미치겠다. 예. 그래가지고 아 돌순이는 그제서야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싶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귀까지 빨개졌대요. 자기가 막 뜨거워진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순자가 갑자기 또 막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웃다가 정색하면서 니네 부모님이 니한테 해준 거 나한테 반만 해줬어도 난 날고 길고 멋지게 살았을 텐데 씹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인생에 큰 시련을 겪은 사람 마냥 술잔을 탁 비우면서 탁 이러더래요 또. 돌순이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대단한 분들 아니고 저도 그냥 그런 사람이 아시잖아요. 저 그냥 회사원인 거 하니까 순자가 이제 돌순이를 탁 째려보면서 야 너는 그냥 그런 년 맞지 너는 그냥 그런 년 맞는데 니네 부모님은 아니잖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아니에요 언니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랬대요. 그때 순자가 아휴 돌순아 나는 다 보인다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한단 말이 네 원래 동생도 있었잖아 이러더래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얘기 들으면서 사실 처음 들은 건데 돌순이가 아주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이제 워낙 어릴 때 일이기도 하고 자라면서 친구들한테 굳이 그런 말은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인들 통해서 순자가 이 말을 들은 건 아닌 건 확실한 건데 예. 순자가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돌순이가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은 거죠. 그래서 언니가 그 알아요? 이랬대요. 자기도 그냥 얼렁뚱땅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순자가 이제야 물어보네? 야 우리 할머니 무당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얘기를 좀 하더래요. 본인 말로는 이 말도 얼굴 시뻘겋게 해가지고 술을 취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른대요 돌순이는. 근데 순자 말로는 본인 할머니가 꽤나 영험한 무당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신발이 약해지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좀 적어지고 하니까 본인의 부모님이 할머니를 엄청 홀대하기 시작했대요. 네.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노년엔 치매까지 오셔서 그냥 사실 그거 있잖아요. 요양원에 보내면은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가족들이 케어해주는 게 웬만하면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분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치매? 요양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양원에 보내지셔서 계속 거기에서 지내시면서 부모님이 찾아가지도 않았대요.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이제 순자조차도 거의 막 중학교 전까지 할머니 본 게 기억에 닿였대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명절 때 찾아뵀는데 그때도 계속 하신 말이 선물 받을 놈들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래요. 예. 순자 손 잡고 선물 받을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순자가 하는 말은 자기 집도 원래는 못 살지 않았다. 할머니도 꽤 잘 나가셨고 엄마 아빠는 이제 자영업을 하셨대요. 나름대로 장사도 잘 되셨고 잘 사셨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요양원 들어가고 돌아가시고 완전히 장사를 말아먹었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빚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와중에 자기는 또 할머니가 그런 모습이기 이전부터 약간 신병 비슷하게 알았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눌러주셔서 그래도 뭐 그런 거 안 받긴 한데 보이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야, 이 집도 그래가지고 나 양기 어쩌고 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다음 말이 근데 네 같은 금수저들은 모르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저씨들 돈 뜯어먹고 살았어 이러면서 자기 양쪽 가슴을 확 움켜쥐면서 내 몸에 뭐 하나 엄마 아빠가 해준 것 같아? 이러더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아무리 순수하고 착한 돌순이라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얘가 듣고 있자 보니 그래가지고 아, 대체 이 언니를 소개해준 언니는 이 사람과 왜 친구지? 이 생각이 들었대요. 예. 나를 왜 룸메이트로 소개시켜준 거지?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언니랑 이제 그래도 꽤 알고 지낸 지인인데 자기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한번 말 나온 김에 순자 얘기나 들어보자 싶어서 한번 떠보듯이 아 그러면 언니 소개해 주신 언니랑은 어떻게 친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 언니가 걔?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신 거지 뭐 하면서 막 술 막 싣고 마시다. 아 그리고 걔는 이런 일이 모른다? 걔가 발이 넓어서 내가 걔한테 남소 자주 받거든. 넌 모른 척해라 이러더래요. 반 협박하듯이 이렇게 그냥 넘기고 돌순이도 그 자리에서는 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싶어가지고 별말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주제 돌리고 아 언니 근데 뭐 어쨌건 언니 너무 대단해요. 그래도 열심히 혼자 사시고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말하면서 아 언니 우리 넷플릭스나 볼까요? 하면서 잘 마시도 못하는 술을 급하게 마시고 그날에 이제 술자리를 빨리 파한 거예요. 이 언니를 취하게 해서. 그래서 또 한동안 별탈 없이 지냈대요. 생각보다. 그래놓고도. 사실 룸메이트인데 갑자기 어떻게 내보낼 수도 없는 거기도 하고 돌순이도 딱히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대요. 그냥 아주 상종하지 말자. 마주치지 말자. 이 정도였지. 그냥 막 굳이 얼굴 붉히면서 어려운 관계를 만들고 싶진 않았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자가 강아지를 데려왔대요. 완전 새하얗고 엄청 귀여운 말티즈 강아지였대요. 너무너무 귀엽고 조그맣고 완전 애기. 그냥 펫샵에서 분양받으면 2개월짜리잖아요. 근데 그런 애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돌순이는 강아지를 원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니 가만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키워도 되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자한테 언니 근데 여기 강아지 못 키울 텐데 계약서에 그랬는데 집주인분께 좀 양해를 구하던가 말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순자가 또 전형적인 완전 내리 깔보는 어투로 야 이 미련 곰탱아 막 이러면서 야 주인은 어차피 몰라 주인이 바로 아래 사람?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어차피 얘 짖기 시작하면 성대수술 시킬 거야 이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래요. 근데 저도 애견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발언이 전 듣자마자 뭐지 미친 여자는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런 말을 죄책감도 없이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예. 굉장히 쎄하게 느껴졌는데 돌순이조차도 그때 좀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언니 그럴 거면 아니 근데 애초에 갑자기 웬 강아지예요. 이거 갑자기 말도 없이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해요. 왜 데려오신 거예요? 한 거죠 얘는. 어수선하게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순자가 아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또 막 껄렁껄렁하게 아 요즘 꿈에 할매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재수 없어서 강아지 데려왔어. 이러더래요. 아 놓친네 진짜. 또 만만한 손주가 나라고 괴롭히는 거지 씨.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그래서 대뜸 돌순이한테, 근데 돌순아, 얘 접종시키러 해야 되거든? 이것저것 해야 돼. 요즘에 인식칩 그런 것도 박아야 된대. 막 이러면서 같이 병원에 가자. 이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돌순이를 데리고 갑자기 동물병을 끌고 가서 돌순이한테 다 내게 했대요, 그거를. 근데 뭐,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초기 비용도. 그래서 돌순이는, 어? 싶었지만, 순자가, 아, 이번 달 돈 들어오면 갚을게. 됐지? 이러면서 또 뻔뻔하게 넘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 나온 거긴 한데 이런 돈거래가 또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사실 순자도 일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비록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일은 하고 있었고 일이 적어도 당시에는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돌순이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순자가 그렇게 카드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런 걸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 한도까지 싹 쓰고 나중에 다른 카드 현금 수금하고 그나마 생긴 현금으로 매달 이걸 돌려막거나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아주 훌륭한 소비 습관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 했던 반응이 아니 근데 애초에 월세는 어떻게 냈어? 이거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이게 이제 현금이 생길 때 그때 주더라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쨌거나 순자는 좀 삶에 여유가 없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와중에 또 그렇게 사치를 해댔대요. 어느 날 이제 돌순이 생일이라서 돌순이가 부모님 집에 간 거예요.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이제 환대해줘서 엄청 예뻐했거든요. 돌순이를. 아 돌순아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회사도 다니는데 좋은 가방 하나 매렴 이러면서 그냥 적당한 가격에 20대 중반 정도가 들어도 막 크게 부담 없는 브랜드 가방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명품 브랜드. 워낙 부유하시고 하니까 예. 이걸 들고 이제 자취방에 돌아간 거예요. 근데 순자가 딱 보고 눈이 뒤집힌 거죠. 근데 그거 알죠? 눈으로는 이미 스캔 다 마쳤는데 말로는 되게 무시하는 거. 하는 말이 야 니네 부모님은 아무리 그게 뭐냐? 이러더래요. 처음 보자마자. 그 가격이면 더 예쁜 것도 많은데 무슨 감자 포대기 같은 거 너 강원도 출신이랬지? 강원도 출신이라서 감자 포대기냐? 막 이러면서 웃더래요. 그래서 막 까내리고 인신공격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돌순이는 이제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그래서 그냥 그날은 적당히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순자가 낮에 쇼핑을 한가득 했는지 예. 거실에서 쇼핑백을 막 한참 풀고 있더래요. 돌아오니까 백화점 화장품 이것저것에 이제 브랜드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돌순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가방이랑 같은 브랜드에서 액세서리 그러니까 스카프 같은 걸 사가지고 이리저리 메고 있더래요. 와중에 강아지는 또 산책도 안 시켜줬는지 뒤에서 그냥 울타리 너머로 낑낑대고 있고 물토리 안에서 똥을 좀 다 싸놓은 거 치우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죠. 그래가지고 돌순이가 집에 들어오니까 돌순이 딱 보더니 야, 나 이거 샀다? 이러면서 막 자랑했대요. 근데 사실 돌순이는 궁금한 게 이 언니는 매달 카드표에서 허덕이면서 대체 왜 저런 사치를 한 거지? 싶었던 거죠. 당연히 이건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근데 또 말이 길어지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아 언니 예쁘네요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순자는 또 좋아라 하고 돌순이는 이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냥 그래가지고 뒤에 울고 있는 강아지 너무 가엽기도 하고 언니 제가 뽀삐 산책시킬게요 이러면서 산책시키러 나갔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냥 맨날 순자는 강아지 방치하고 얘는 퇴근하고 딱히 친구 안 만나면 강아지 산책시키고 놀아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순자가 어떤 남자를 또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돌순이한테 미리 말은 하고 데려왔고 와중에 또 강아지는 돌순이 방에 데리고 있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돌순이는 어차피 강아지랑 이제 많은 친분이 쌓였잖아요. 강아지랑 방에서 놀고 있는데 순간 그 남자가 이제 들어왔고 그 남자를 또 순자가 몇 번 데리고 왔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만 데려오고 말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이 남자는 몇 번씩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돌순이도 오며 가며 고개 인사 정도는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느 날 같게 돌순이가 퇴근해서 방에서 놀고 있고 강아지랑 순자는 그 남자랑 무슨 얘기를 한참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벌컥 돌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게 누구라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 방인데. 문을 벌컥 여니까 돌순이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는데
순자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오빠 내 룸메야 알지? 얘 돌순이 막 이러면서 자기 있는데도 없는 듯이 말하더래요. 그래서 얘 남자 좀 소개시켜줘 하더래요. 그때 그 남자도 돌순이 위아래로 기분 나쁜 눈빛으로 슬쩍 붙여보면서 아 알겠어 오빠 찾아볼게 귀엽네 이러더래요. 근데 아무리 착한 똘순이지만 이게 무슨 꼴값이냐 싶더래요. 그래서 순자가 돌순이한테 와중에 그렇지 똘순아 우리가 찾아줄게 나중에 꼭 보답해 이러면서 쑥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랑 한참 놀고 이제 또 다시 집에 들어왔는지 순자가 이제 다음날에야 보인 거예요. 다음날 돌순이가 퇴근하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돌순이한테 순자가 핸드폰을 쑥 내밀더래요. 하면서 얘 어때? 소개받을 거지? 하더래요. 예? 근데 사진도 안 보이는 거죠. 너무 얼굴 가까이 드립이니까. 돌순이 너무 당황스럽고 사실 받기가 싫었대요. 누구든 간에. 예. 그래가지고 아 언니 저 연애할 여유가 없어서 하니까 순자가 야 여유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그러다 노처녀 돼서 죽는다. 그땐 해달라도 없어. 받는다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순이가 이제 하는 말은 싹 무시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돌순아 근데 내가 소개도 해줬는데 나 돈 좀 빌려주라 하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돌순이의 첫 반응은 네? 였습니다. 아무리 호구라도 네?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순자가 하는 말이 아 아니 요즘 돈 나갈 때도 많고 목돈이 좀 필요해서 너 돈 많잖아 좀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이러더래요. 너한테 안 빌리면 나 대출받아야 돼 지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돌순이도 이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기도 했죠. 그래서 부모님도 워낙 배우신 분이라서 또 돌순이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 돈 거래는 웬만해서 하지 마라. 줄 거 아니면은 하지 않는 게 깔끔하다 이거였어요.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순이가 일단 물어는 봤대요. 아니 언니 얼마가 필요하신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자가 하는 말이 그냥 넉넉하게 2천 정도면 좋겠는데 이러더래요. 근데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살 초년생인데 2천이라뇨. 그래서 돌순이가 아 언니 전 그런 돈은 없어요 했더니 순자가 확 돌변하면서 없긴 뭐가 없어 네 돈 많은 거 내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아니요 언니 저 진짜 그렇게 큰 여윳돈 없어요 하면서 이제 돌순이 또 거기서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죄송해요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어쨌거나 그때 순자가 너무 무서운 얼굴로 그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얼굴로 나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빌려주는 게 좋을걸? 이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돌순이는 아니 아무리 내가 그 돈이 있어도 이 언니한테는 조금 싶어가지고 아 언니 정말 저 그런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언니 진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순자가 딱 한마디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돌순이는 순자를 더 피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아예 남처럼 지내게 된 거죠. 심지어 순자가 데려왔던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아 헤어졌나 보다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아 헤어졌으니까 또 다른 이상한 남자 데려오거나 아니면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불편해진 거예요. 순자와의 관계가. 근데 순자도 집에서 돌순이를 어쩌다 마주치면 화장실 앞이든 부엌에서도 마주치면 그렇게 오만상을 찌푸리거나 노려보거나 해서 너무 거북했대요. 와. 그래서 강아지는 그냥 순자가 애초에 잘 봐주지도 않았지만 돌순이가 그래서 항상 순자가 집에 없을 때 산책시켜줘 놀아주고 했거든요. 문제는 돌순이가 어느 날부터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이 집에 있든 없든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게 앞서 얘기했듯이 돌순이가 원래도 잠귀가 어두운 편이에요. 잘 깨지도 않아요 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자가 남자를 데려오거나 해도 밤에 크게 신경 안 썼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잘 때 그렇게 몸이 간질간질 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온몸에 입가를 대고 좀 호흡을 부는 것 같은 오. 그런 간접적이고 이상한 간지러움이었대요. 본인이 네. 묘사하기에는. 근데 꿈을 꾸면은 꿈에서 이제 순자가 나오는데 얼굴이 새하얘서 돌순이를 노려보다 웃다가 노려보다 웃다가 하니까 이게 아, 이 언니가 진짜 나는 신경 많이 쓰이나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꿈에서 돌순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현실과 비슷한 꿈으로. 근데 순자가 거실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데 돌순이가 이제 왜 저 언니 거실 한 가운데서 저러고 있지 싶어가지고 언니 왜 그러고 있어요 하니까 고개를 슬며시 들어서 씩 웃는데 양손에 꽃을 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방방방 막 뛰더래요. 그냥 뭐. 꽃을 막 흔들흔들거리면서. 근데 그 방방방 뛰는 게 키우고 있는 그 말티즈 몸 위에서 뛰고 있었던 거죠. 뭐야?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그 장면을 자각한 순간 너무 역하고 놀라서 돌순이가 거의 헛구역질하듯이 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이상했던 게 그 키우는 말티즈 말이죠. 그 강아지가 원래 진짜 안 짖고 엄청 순했대요. 마치 짖으면은 성대를 빼앗길 거를 아는 것 마냥 짖질 않는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자방에서 강아지가 막 짖는 소리가 나더래요. 거의 울부짖듯이. 근데 그때마다 순자가 그렇게 때리는지 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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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방에서. 근데 하루는 돌순이가 참다 참다 못 들어서 이제 순자방에 들어가서 언니 그럴 거면 뽀삐 저한테 주세요. 제가 키울게요, 그냥. 이랬대요. 그때 순자가 돌순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내가 얘 데려왔을 때 130만 원이었으니까 130만 원 줘. 이러더래요. 뭐야, 하, 예. 근데 돌순이는 정말 너무 더럽고 이 사람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지만 예. 강아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 순간은 특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언니 제가 드릴게요 이러면서 계좌 이체 바로 해주고 이제 강아지 데리고 방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이 룸메이트 관계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언제까지 계약이지 이걸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이게 또 이상했던 게 돌순이가 꿈을 안 꾸는 편이었대요. 무디기도 하고 네. 심지어 얘가 어떤 식이었냐면 꿈을 꿔도 기억이 부분부분 나는 애였거든요. 약간 꿈에서 뽀또니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이네요. 얘는. 꿈을 기억을 못하네. 근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호흡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했대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꿈에서. 꿈인지 잠결인지 이러고 뭐 부스도 깨니까 그 독한 앞서 얘기했던 인센스 향이 엄청나게 나더래요.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이제 돌순이 방은 방문을 닫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돌순이 방까지 그게 들어와서 속이 너무 메스껍게 느껴졌대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동시에 어떤 게 이상했냐면 바람 빠지는 숨소리에 가까운 아주 아주 가는 휘파람 소리가 자꾸 들렸대요. 근데 돌순이는 방문을 닫고 불을 꺼놓고 있는 상태고 잠을 취하려는 상태였으니까 네. 거실은 근데 불이 켜져 있는지 그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싹 보이더래요. 근데 딱 사람 한 명이 서 있는 듯한 그림자. 근데 미동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살짝씩 일렁일렁 하는데 이제 돌순이 목 뒤에 오소소 털이 섰는 기분까지 든 거죠. 소름이 돋은 거죠. 그래서 돌순이가 오늘 열까? 말까? 뭐지? 이거 꿈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 가는 휘파람 소리가 멈추더니 샤샥 하고 급하게 몸을 숨기듯이 그 그림자가 사라졌대요. 그냥 그 시야에서. 그래서 돌순이는 사실 이것도 저한테 얘기할 때 그때 꿈인 건가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순이는 스스로 이제 이 언니랑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예민해졌나 보다 했는데 이게 또 본인 집이잖아요. 보증금도 다 냈고 계약서도 다 자기가 냈고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잘 수도 없고 애초에 그렇다고 순자를 막 추궁하고 막 따지고 내쫓기는 좀 힘들었대요. 왜냐면 분명히 아니라고 잡아떼고 적반하장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칠 것 같은 성격인 걸 안 거죠. 이제 돌순이도. 그런 와중에 이제 맨날 밖으로 나돌던 순자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처박혀서 그렇게 방에서 혼자 막 떠들떠들 누구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로 계속 거슬렸던 포인트였거든요. 돌순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밤에 떠드니까. 그렇다고 막 돌순이가 순자한테 언니 알바 안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초저녁까지 자다가 밤쯤 되면 갑자기 방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뭔지 계속 웅얼웅얼웅얼 깔깔깔깔 웅얼웅얼웅얼 깔깔깔깔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상황처럼 이제 돌순이가 그 뒤에도 자다가 이제 갑갑한 느낌이 계속 난 거죠. 그러니까 가위 같은 상황이 들린 건데 돌순이가 이 집에 살면서도 이 이전에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하루는 이게 가위인 건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대요. 밖에는
또 그날의 인센스 향 냄새가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고 속도 울렁울렁 거리는 와중에 그 가는 휘파람 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몸만 못 움직이게 이제 굳어버린 건데 휘파람 소리 너머로 깨깨깨 깨깨깨 이러면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근데 이 휘파람 소리랑 웃음소리는 애초에 한 사람이 동시에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식음땀이 막 나는데 이걸 어떻게 깼냐면 말티즈 뽀삐가 돌순이 손을 막 핥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위가 풀렸대요. 근데 돌순이도 이제 무슨 생각인지 방문 쪽을 딱 봤는데 깨자마자 방문 앞에는 이제 그 그림자가 또 보이더래요. 그래서 침대에서 뛰어나와서 그냥 바로 문을 확 열어제끼니까 문 앞에서 눈이 그냥 살짝 풀린 상태. 그런 순자 언니가 문 딱 코앞에 서 있었는데 예? 휘파람을 불고 있더래요. 예. 근데 휘파람이 또렷하게 불리지도 않고 나중에 입꼬리가 막 살짝살짝 올라와서 달싹달싹하는 게 꼭 웃음을 참고 있는 사람 같은 모습이었대요. 그걸 보고 이제 돌순이가 너무 소름 돋고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처음으로 순자를 팍 밀었대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랬더니 순자가 살짝 이제 뒤로 밀린 거죠. 그랬더니 눈이 다시 이제 초점이 돌아오더래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한 다음 말이 내가 너 후회할 거라 했지? 이러더래요. 돈도 많은 니 자선 사업한다 셈치고 그냥 돈 좀 꺼주지. 그 돈 쓸데도 없는 니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소리 지르고.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야 당장 그 집을 나갔어야지. 너 바보 아니야? 너 어떻게 무서워서 거기 살았냐? 했어요. 그랬더니 돌순이가 그랬대요. 자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가방 싸고 강아지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순자 너머로 순자 방문이 활짝 열려있었대요. 예? 근데 향초가 그렇게 많이 피어지고 있었대요. 와. 자기는 어디 종교시설에서도 그렇게 촛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촛불들이 순자 뒤에서 일렁일렁 거리면서 켜져 있는 걸 보니까 아 나가는 순간 얘는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예. 물론 자기가 있으면 그 집에서 죽겠지만 어쨌거나 그 집을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날 밤? 밤에 잠도 못 자고 나를 꼬박 세고는 다음날 이제 바로 그 공인중개사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룸메이트를 내보낼 생각도 정말 많이 했대요. 사실은 이걸 집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근데 도무지 방법이 안 떠올랐고 이 당시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2018년 19년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딱히 룸메이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이제 계약할 때 애초에 이 사람과 이름을 올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돌순이 혼자 했던 거라서 이게 법적 효력도 없고 그리고 내보내려고 해도 크게 안 된다고 조언을 많이 받게 되고 상담을 많이 받았대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건 어쨌거나 내가 돈 손해를 보거나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순자를 내보내면 네. 진짜 억지로 억지로 내보낸다 해도 경찰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아, 저 정도 미친이면 나를 어떻게든 찾아서 해코지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돌순이가 고안한 방법이 일단 본인이 이 집을 나가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그냥 본인 몫의 월세를 내면서 순자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렇지. 그거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방법이지만 당시엔 어차피 계약 기간이 오래 남지도 않아서 예.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 와중에도 순자한테는 특별히 별말 안 하다가 이사하기 직전에 이제 돌순이가 순자한테 언니 저 부모님이 당분간 같이 살자 하셔서 일단 방을 뺄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니까 언니는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고 그 전에 집 찾아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했대요. 그때 순자가 그 말을 듣더니 웃더래요. 그냥 코웃음 피식 한번 하고 그래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더래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순자랑 대면을 한 적이 없었대요. 돌순이가. 나중에 들은 말로는 이제 계약이 끝나고 순자가 순조롭게 방을 비우기는 했대요. 제때에 맞춰서. 예.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게 집을 해놓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갈 땐 돌순이한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날짜에 맞춰서 집주인한테만 통보를 했나 봐요. 나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분이 확인하러 간 뒤에야 연락을 돌순이는 받은 거죠. 일단 순자가 지내던 방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벽지가 엄청나게 더러웠대요. 네. 근데 이게 막 그을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굉장히 더럽고 완전히 착색이 돼서 벽지 전체 교체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당연히 순자는 청소도 안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막 버려놓고 간 거죠. 가구나 그런 것도. 근데 가구에도 그렇게 뭐가 붙어있더래요. 부적 같은 게. 근데 결정적으로 돌순이도 그렇고 집주인분도 그렇고 너무 소름 끼쳤던 건 순자가 지내던 방이며 화장실이며 그렇게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대요. 예.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에 띄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딱 짧은 남자 머리카락 이런 게 그냥 수북히 쌓여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집주인이 보고 돌순이한테 전화를 먼저 했대요. 아니 여기 무슨 미용종원 사람이냐 여기서 실수를 했냐 할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다 그렇게 쌓였고 하수구 다 막혀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버렸고 그 뒤로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네. 그 원래 맨 처음에 소개시켜준 언니도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언니한테도 자기는 몰랐는데 그 순자 언니가 조금 이상한 건 있었대요. 약간 항상 되게 자기가 뭔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 남의 기쁜 잔치 같은 거 돌잔치 같은 데 가서 아, 막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죽었는데 막 이런 얘기 굳이 하고 뭐야?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그 소개시켜준 언니도 아, 쟤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멀어진 거였는데 어쨌거나 돌순이와의 인연은 그렇게까지 길게는 아니어졌고 그 정도도 마무리되었고 뭐 어쨌거나 돌순이가 이런 걸 다 마무리하고 배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최근에 만나서 했거든요. 네. 저는 약간 야 너 바보냐 진짜 세상 어떻게 살려 하냐 이랬는데 자기는 정말 끊어도 몰랐대요. 너무 사람이 보기도 멀쩡하고 괜찮았는데 이제 사람 보기 전은 몰라서 자기도 굉장히 너무 순수하게 인생을 임한 것 같다 했는데 그냥 뭐 조금 시덥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인간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멸이 나는 이야기라서 저는 재밌게 듣고 가져왔습니다. 정말 에이, 사, 이게 들으면서 너무 열불이 터졌었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빠도 욕을 먹고 착해도 욕을 먹잖아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욕을 먹어야 될까요? 진짜로? 와, 나쁘게 살고 욕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착하게 살고 그래도 욕을 먹는 게 나을까요? 진짜. 착하게 살고 욕먹는 게 그래도 장수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예, 네,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순자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또 돌순이를 보고 아유 멍청이 아유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양쪽 다 욕을 먹는 건데 저는 딱 들으면서 아 착하게 살아도 욕먹고 나쁘게 살아도 욕먹는데 그럼 착하게 나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와, 딜레마네요. 아, 진짜 이 둘 중에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도대체 그 안에서 왜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맞아요. 쪽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기분 나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뽀또님. 아, 네 저도 네. 좀 시원하게 결말을 드리거나 뭐 흔히 말하는 떡밥 해소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돌순이가 알 수가 없으니 저도 알 수가 없어서 그쵸. 이런 이야기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실 거고 그리고 네. 오, 정말 뽀또님 그 욕이 찰졌어요 오늘. 오, 그 욕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제가 야근하다 와서? 아, 야근하면 또 이거 화가 또 이렇게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원래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뽀또님의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드물을 위해서 정말 그대로를 또 전달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귀족님들이 댓글 또 많이 달아주실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궁금해요. 저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착하게 살고 욕먹어야 되는 거야? 나쁘게 살고 욕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살면 정말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일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닌가? 착하게 사는 게 결국엔 남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여자가 했던 행동들은 도대체 뭐였을까? 도대체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이런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